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최상급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최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이에요. 최상급은 3개 이상을 비교해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무엇무하다. 이때 쓰는 게 바로 최상급입니다. 따라서 최상급은 일종의 비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Hearers of all world kings the most desirous of praise. 보세요. 어부가 나오면 무엇뭇 의 이렇게만 해석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최상급 다음이 어부는 무엇뭇 중에서 이렇게 해석해라. 그래서 of all kings 온 세상의 왕들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장 desirous of 무엇뭇을 갈망하는 가장 칭찬 찬양 바로 그것을 가장 갈망하는 왕이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To be prepared for the war is the most effectual means of preserving peace. 전쟁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효과적인, 가장 효과적인 preserve, 보존하다 라고 하는 말이죠. 평화를 유지하는 것, 평화를 유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다. 다음 문장 보세요. The wisest man cannot know everything. 가장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현명한 사람이면 알 텐데 모른다고 했죠. 문장이 이상하죠. 달리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 앞에 even을 넣어보세요. Even the wisest man, 가장 현명한 사람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다. 볼 수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최상급 앞에 even을 넣어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최상급을 강조하는 표현 보겠습니다. much, far, by far, the very 혹은 소유격 very 이러한 표현들이 최상급 앞에서 최상급을 강조합니다. 문장 보세요. Tom is by far the best student. by far 단연코 최상급 앞에서 최상급을 강조해 줍니다. 다음은 단연코 가장 뛰어난 학생이다. It was the very last thing that I had expected. 그것은 내가 예상했던 바로 마지막 것이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 것, 모든 것을 다 생각한 다음에 마지막에 생각하는 것, 즉 무슨 말입니까?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The very last thing, 최상급 앞에서 the very가 최상급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무관사 최상급입니다. 최상급이 관사 없이 쓰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항목을 신경 써야 합니다. 시험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문장 보세요. He went farthest of the explorers. Explorer, 탐험가를 말하는 거죠. 탐험가들 중에서, 즉 탐험대 중에서 최상급 다음이 of는 그렇죠. 뭐뭐 중에서 farthest, far의 최상급입니다. 가장 멀리 갔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far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때 far는 그렇죠. 부사죠. farthest 부사입니다. 부사의 최상급이에요. 그 앞에 최상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정관사 더를 쓰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부사의 최상급에는 무관사가 원칙이다. 그 다음 문장 보세요. He learned farthest of all the boys. 이제 확실히 알겠죠? 뭐뭐 중에서 모든 소년들 중에서 fastest. fast라고 하는 부사의 최상급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부사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정관사 더를 쓰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녀들 중에서 가장 빨리 달렸다. 주어의 일부분을 비교하면서 최상급이 보로 쓰일 때입니다. This lake is deepest near here. near here 이 근처. 이 근처는 바로 이 호수의 일부분입니다. 주어의 일부분. 그러면서 여기에 deep, deepest 보로 쓰이고 있죠. 이때는 정관사를 쓰지 않습니다. 더를 쓰지 않습니다. 이 호수에 여러 지역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특히 바로 이 근처가 가장 깊다. She is happiest when she reads a good book. 그녀는 굿북을 읽을 때 가장 행복하다. 그녀의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굿북을 읽을 때 가장 행복하다. 세 번째 보시면 most에 대한 얘기인데요. most 단독으로 쓰일 때, 더가 없이 most 단독으로 쓰일 때 이때는 very의 개념이 됩니다. He's a most honest boy.
일단은 베리의 개념. 그는 대단히 정직한 소년이다. 또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혼자 쓸 때 명사 수식하게 되면 대부분의 뭐뭐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Though jogging is a good way to lose weight and improve one's physical condition, though much the doctors recommend that the potential jogger began correctly by getting a complete checkup. 조깅이 몸만은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무엇하는 루즈하고 임프루브하는 체중을 줄이고 사람의 신체적인 상태를 호전시키는 좋게 하는 향상시키는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의사들은 대디아 사실을 권고한다. 대부분의 의사들 most plus 명사가 되겠죠. 더가 쓸 이유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대디아를 권고한다. Potential jogger, 잠재적인 조깅하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조깅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began correctly.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Recommend, 권고하다, 추천하다 이런 표현이죠. 명령, 요구, 제안, 충고 이러한 표현 다음에 대절에서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쓰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should 생략되어 있는 거죠. 대부분의 의사들은 잠재적인 조깅하는 사람들이, 즉 앞으로 조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뭐함으로써 올바르게 시작할 것을 권고한다. 못함으로써 getting a complete checkup, 건강 검진을 말하는 거죠. 검진을 말합니다. 완전한 검진을 받음으로써 올바르게 시작할 것을 권고한다. 어렵지 않게 우리는 두 번째 정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세요. The Pythagorean theorem states that the square of the longest side of the right-angled triangle equals the sum of the squares of the other two sides. 피타고라스 정리를 말하는 거죠. Theorem, 정리라고 하는 거죠. 수학에서의 정리. State, 진술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뭐뭐라고 진술한다. 즉,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르면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Right angle, 직각을 말하죠. Angled 하면 무엇을 가진, 직각을 가진 triangle, 삼각형, 즉 직각 삼각형을 말하겠죠. 직각 삼각형의 가장 큰 변의 제곱이 무엇과 동등하다, 무엇과 같다, sum이란 말은 합이죠. Squares of the other two sides,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동등하다, 같다라고 진술한다. 문장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The change that is constantly going on in a living language can be most easily seen in the vocabulary. 주어는 the change가 되겠고 동사는 can be seen 이렇게 되겠죠? 변화, 어떤 변화입니까? 살아있는 언어 속에서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 변화는 most easy, 부사입니다. 가장 쉽게 눈에 띈다. 어디에서? In the vocabulary, 어휘 속에서. Old words die out. 옛날 말들이 사라져버리고 new words added, 새로운 단어들이 추가된다. And existing words change their meaning. 그리고 존재하는 단어들은 의미를 변화시킨다. 어렵지 않은 문장이죠. 세 번째 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In the real world, there is always more to learn than even the wisest person will succeed in learning. 현실 속에서, 실제 세계 속에서 언제나 배울 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 무엇보다 even the wisest person,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가장 현명한 사람조차 배움에 있어서 성공하게 될 것보다 배울 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다. 보통 succeed 나오면 우리가 어떠어떠한 면에서 성공한다 이렇게 해석되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조동사 can 정도로 하나 봐도 됩니다. 즉 배울 수 있는 것보다 배울 더 많은 것, 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언제나 있다. 하지만 the son of wisdom in him, 그에 있어서
지혜로움의 표시는 Yes is recognition of this fact.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 사실을 깨닫는 것. 그리고 His willingness to make the most of his opportunity. 기꺼움이죠. 우리가 보통 be willing to 이렇게 쓰죠. 즉 기꺼이 뭐뭐 하는 것이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죠. 이것과 그리고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가 인정하는 것, 깨닫는 것, 기꺼이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문장 볼 수 있겠죠. 다음에 make the most of, 무엇을 가장 잘 이용하다 이 말입니다. 그의 기회를 기꺼이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다. 이제 문장 보이죠? 문장 보겠습니다. Writer, a more profound level of artistic consciousness was expressed in the music of the most sublime character. 여기서 언급되는 그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지 알겠죠? 베토벤입니다. 보다 심오한 단계. 그의 예술적 의식의 보다 심오한 단계는 무엇무엇 속에서 표현되었다. 어떤 음악, 가장 장엄한 특성을 지닌 음악 속에서 표현되었다. In such works as Ninth Symphony and the Missa Solemnis, 제9번 교향곡, 그리고 Missa Solemnis, 장엄미사곡을 말하죠. 장엄미사곡과 같은 그런 작품 속에서 Most the listeners hear the voice of a titanic spirit. 청중들은, 대부분의 청중들은 거대한 영혼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자, 무엇을 듣습니까?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거대한 영혼? 거대한 영혼을 가진 사람, 이 말이죠. 그의 투쟁과 단호함이 defy라는 단어,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많이 나옵니다. 거부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It's a sense of language. 언어의 근원을 거부하는 그런 목소리. 그의 투쟁과 단호함이 언어의 근원을 거부한다. 즉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느 한 거대한 영혼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또 무엇을 듣냐면 어떠어떠한 음악을 듣게 된다. 여기에 히어와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로 보면 됩니다. 첫 번째 voice, 두 번째 music 이렇게 보세요. 어떠어떠한 음악을 듣게 된다. 그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walks toward, 무엇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작동을 합니다. 무엇을 향해서? inner peace, 내면의 평화. 그리고 an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life, 삶에 대한 이해와 승인을 향해서 움직이는 음악. such as a few men have ever known,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깨달았던 그런 삶에 대한 이해와 승인, 용인. 이것을 향해서 움직이는, 작동하는 음악을 듣게 된다. 다섯 번째 문장 보세요. 문장 보겠습니다. Jane Eyre, by far Charles Bronte's best work, by far 나왔네요. 뭐합니까? 최상급을 강조하는 거죠. 단연코 Charles Bronte의 가장 훌륭한 작품인 Jane Eyre는 is one of the outstanding novels of the 19th century. 19세기의 가장 타고난 소설 중에 하나이다. Dears put much of herself in the creation of the story. 저자는, 보세요, 푸시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찾아? 장소부사구를 찾아라. 그 자신의 상당히 많은 것을 줄거리의 창조에 쏟아부었다. 그리고 in many ways, 많은 면에서 Jane resembled Charles Bronte. 작품 속에 나오는 제인은 저자인 샬롯 브란테를 닮았다. 쓰러진 제인을 통해서 미스 브란테 expresses the dissatisfaction. 브란테 양은 불만족을 표현했다. 요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she felt, 그녀가 느꼈던 불만족입니다. 뭐뭐 속에서 in the dull and sometimes humiliating role, 지루하고 때로는 모욕적인 역할 속에서 그녀가 느꼈던 불만족을 표현했다. 모욕적인 역할 누구의 무엇이? Dependent governess in a Welsh home. 부유한 가정에 종속되어 있는 가정교사. 즉 그 집에 거주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의 아주 그 따분하고 아주 모욕적인 역할.
이것에 대해서 그녀가 느꼈던 불만족. 그리고 vexation, 이것은 요 disaffection, 이거 같은 위치에 있는 거죠. 불만족, 그리고 그녀의 분노, 짜증스러움, vexation 하면은 괴로움, 짜증, 분노 이러한 뜻입니다. 분노, 이것을 미스 브론테는 표현한다. At the restriction praised by the 19th century society on a woman of intellect. Praise, 과거분사를 쓰였죠? 이렇게 되어 있죠? 19세기의 사회가 지적인 여성에게 가한 제약에 대한 그녀의 분노, 바로 그것을 표현한다. 요것과 요것을 연결시키기만 하면 문장 전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보세요. One of America's most famous gospel singers was Mahalia Jackson. One of가 나왔습니다. One of가 나오면 복수 명사를 찾아라. 그리고 주어는 one, 동사는 단수 동사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됩니다. 가수들 중에 한 사람은 마리아 잭슨이었다. 어떤 가수?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 중에 한 사람은 마리아 잭슨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동격 연결되어 있습니다. Granddaughter of slaves, 노예의 자손입니다. 노예의 자손인 마리아 잭슨. She was also a devoted civil rights worker, 시민운동가죠. 그녀는 또한 devoted, 열성적인, 헌신적인 시민운동가였다. She was born in New Orleans, Louisiana, where she sang in the choir of the Baptist Church. 그녀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태어났다. 그곳에서 콰이어는 그 합창단을 말하죠. 합창대 혹은 합창단. 베프티스트 처치, 침례교를 말합니다. 침례교 교회의 합창대에서 노래를 불렀다. Young Maria also listened to the music of the street singers.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 길거리 가수들의 음악을 귀담아 들었다. 그리고 soon developed her own style of gospel singing. 복음성가를 노래 부르는 그녀 나름대로의 스타일을 개발했다. At the age of 15, 15살의 나이에 she moved to Chicago, 시카고로 이주했다. Where singing in churches attracted much attention. 교회에서 그녀의 노래는 많은 관심을 끌었다. She sang on radio and television.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도 노래했고 made male recordings, 녹음도 많이 했다. She sang Negro Spirit. 요거 봐두세요. Spirit, 영가입니다. 흑인 영가를 노래 불렀다. As well as gospel songs. 복음성가뿐만 아니라 흑인 영가도 노래했다. 흑인 영가, religious folk songs hand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수세대에 걸쳐서 전해져 오는 종교적인 민속 노래인 흑인 영가를 노래 불렀다. 다음에 가스펠 송스 나와 있죠? 가스펠 송스, religious songs written by composers. 작곡가들에 의해서 쓰여진 종교적인 노래인 복음성가뿐만 아니라. And also, Maria Jackson sang for the people who demand equal rights for America's black citizens. 미국의 흑인 시민들을 위한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노래했다.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죠. A famous singing is part of slave.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자손이죠.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죠. City officer, 시 공무원을 말합니다. City officer. The first black woman minister. 미니스터는 목사를 말하죠. 물론 장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목사를 말합니다. Sang religious folk songs of the black. 흑인들의 종교적인 민속 노래를 불렀다. 내용과 일치하네요. Sang only in the choir of the Baptist church. 침례 교회 합창단에서만 노래했다. 라디오, TV 이런 데서도 노래했죠. 녹음도 많이 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는 네 번째 정답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